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S바이오메딕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순식간에 급락 쏟아지면서 물량이 나왔다가 아래 꼬리가 살짝 달려주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분봉상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자, 보세요. 갑자기 오후에 급락이 나왔다가 조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순간적인 하락의 이후 아래 꼬리가 달려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가가 지금과 같이 급락이 나온 특별한 이유, 악재? 이러한 것들이 있느냐인데, 지금 악재가 나왔거나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가가 순간적인 급락이 나오고 바로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자, 우리 주가라는 것은 매일같이 상승만 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주가가 급등이 있으면 조정이 있다라는 거, 다시 상승도 기대가 된다라는 거, 우리 상승 이후 누르고 급등 누르고 급등, 또 지금 급등이 나왔고 눌림, 다시 상승이 나갈 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 구간, 우리 아래 꼬리가 달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 구간은, 자, 우리 최근의 저점, 우리 이 가격 35,000원, 요 가격을 계속해서 지지했었던 라인이다라는 거죠. 자, 순식간에 투매가 나왔지만 이 가격을 지켜내면서 다시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지금 현재 특별한 악재가 나온 것이 있는가? 자, 우리 S바이오메딕스 지금 현재 3시 5분에 우리 급락이 나오니까 우리 하락 VI 발동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뿐, 우리 하락에 대한 특별한 악재, 뭔가 뉴스 기사가 나온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슈가 있는지 악재가 있는지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S바이오메딕스, 자, 지금 현재 우리 검색, 현재 시간으로 검색을 해 본다면 특별한 나올 게 없어요. 최신순, 바로 지금 현재 나온 이슈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사들 일일 전에 나온 것들, 우리 S바이오메딕스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결과 임박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고, 자, 보시다시피 특별하게 우리 나온 건 없다. 우리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발표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러한 요 뉴스들만 최근에 나온 것이 있지, 우리 최근 가장 최신 특별하게 나온 악재는 없다. 그죠? 일단은 우리 주가가 계속해서 우리 급등이 나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고점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는 가운데 바로 우리 임상 관련 재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주가가 순간적인 하락이 나왔지만은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바로 임상 결과에 대한 우려, 이러한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 최근에 누가 사줬나, 누가 매수했나, 매도했나, 이러한 수급 상황을 살펴봐도 특별히 수급,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조차도 없었고, 다만 우리 최근 주가가 급등할 때에는 누가, 우리 외국인이 들어왔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매도가 강하게 나왔고, 그리고 나서 우리 고점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매수가 또 잡히고 있어요. 우리 외국인들이 매수했을 때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 이 구간 매수가 잡힌다라는 것은 앞으로 다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주가는 상승,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우리 이러한 구간의 타점을 잡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 타점의 방법. 자, 우리 이 구간에서는 잘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지지 라인을 통해서 타점을 잡을 수가 있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 지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지표 하나를 추가를 하면은, 자, 보시다시피 여기 검은색 선, 여기 검은색 선에 주가가 왔을 때 저점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오면 여기 검은색 선까지 밀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지난 저점 35,000원, 요 가격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이 되고, 이 가격을 깨면은 얼마까지? 우리 3만원 정도, 우리 지난번에 이 저점 라인이기도 하고, 여기 검은색 선, 제가 바라보는 이 저점을 확인해 볼수 있는 이 지표까지 열어두자라는 겁니다. 우리 이 구간까지 열어두고 이러한 흐름을 체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다 전략을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최근에도 제가 드렸던 전략들 보시면 우리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있어요. 우리 이오플로우가 상한가인데 정확하게 우리 이 구간 검은색 선까지 왔다가 우리 저점을 형성을 했고 우리 만원, 이 만원이라는 가격을 지지하면서 바로 십자 도지형 캔, 십자 도지라고 하면 우리 위아래 매수와 매도의 힘의 균형을 나타내다가 결국 우리 급등 상한가로 갔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 검은색 선까지 왔을 때가 저점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하나 더 볼게요. 우리 에코 프로머티 에코 프로머티도 보시면 여기 검은색 선 검은색 선에서 여기서 어떻게 됐다? 주가가 저점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반등 정확하게 우리 이 구간에서 우리 이번 5월 말에도 제가 요거 정확하게 보면 우리 여기 십자 도지형 캔이 나와주면서 검은색 선까지 왔다가 우리 급등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오플로우도 똑같이 우리 십자 도지형 캔들이 나왔고 여기에서 상한가가 나왔죠. 우리 에코프로머티도 제가 여기에서 타점을 잡아드렸고 이오플로우도 여기에서 타점을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다. S바이오메딕스도 우리 요 구간까지 오면서 바로 이와 같은 흐름 십자 도지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반등 시그널이 나와줄 때 우리 한번 타점을 노려볼 수 있다. 이 타점 정확하게 제가 매수 매도 다 잡아드려요. 아시겠죠? 자 우리 매수 매도 어떻게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아까 보셨던 우리 에코프로머티 이날 5월 31일 날에 다 말씀을 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문자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보내드렸고 우리 그때 당시에 우양 5월 31일 우양 종목 에코프로머티 얼마였다? 75,000원, 77,000원에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77,000원에서 13만원까지 큰 수익이 나왔죠. 우리 우양도 여기에서 잡아드렸는데 우리 상당히 큰 수익이 나왔죠. 그리고 이오플로우도 제가 여기에서 잡아드렸다고 했는데 이오플로우도 어제 드렸던 종목입니다. 보세요. 우리 여기 문자 보시면은 다양하게 많은 문자를 보내드렸고 우리 17일 어제예요. 1,400원, 1,600원에 타점을 잡아드리고 오늘 상한가 바로 이러한 패턴들을 확인하고 우리 공략 바로 우리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린다라는 거 우리 매수 매도 타점들 여기 있는 상단에 번호 5073에 7491 이쪽으로 뭡니까? 우리 S라고 아시겠죠? S바이오메딕스 S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러한 구간의 타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 전략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 구간까지는 조금 열어두면서 우리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은 변동성이 큽니다. 위아래 변동성이 크다. 우리 봉의 길이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우리 타점을 잡는 방법 저점을 나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순간적으로 지금 쏟아지면서 물량이 나왔지만은 바로 빠르게 우리 회복이 되었고 아시겠죠? 우리 이 구간 저점 라인 정확하게 순간적인 투매가 나오고 이런 구간들 아직까지 변동성이 크고 있다. 이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우리 타점 이러한 구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이와 같은 전략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해가 잘 되셨으면 우리 좋아요 한 번씩 조금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구독도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도 있어요. 구독자님들 이벤트 제2의 월급 프로젝트가 뭐다? 바로 이와 같이 주식을 통해서도 우리 월급처럼 따박따박 돈을 벌 수 있다. 우리 월급 프로젝트 바로 단기 단타 관점으로 빠르게 수익날 종목을 함께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최근 어제였죠. 어제 드렸던 종목 우리 사조 시푸드가 우리 급등 오늘도 급등 순식간에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25% 이상의 큰 수익을 남겨주었습니다. 어제 이 구간 우리 상한가 이후 눌림 타점을 이용을 해서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 25%까지 큰 상승의 타점이 나왔고 이러한 구간에 매수 전략, 매도 전략 바로 다 함께 전략을 드렸던 거예요. 자 문자 아까도 보셨다시피 우리 어제 우리 17일날 사조 시푸드 5,800원에서 6,000원에 타점을 잡아드렸던 거고 우리 이 구간이었다. 바로 이러한 종목들 우리 월급 프로젝트 빠르게 수익날 종목들
함께 다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 어떠한 건지 한번 또 자세하게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월급 프로젝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2의 월급 프로젝트 한번 살펴볼게요. 100%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거. 월급 빼고 다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월급을 올려보자. 우리 제2의 월급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우리 100만원 소액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선착순 300명.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재능 기부이고, 이 재능 기부가 뭐냐? 바로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 이와 같은 전략을 여러분들께 드림으로써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린다. 이 수익은 결국 차곡차곡 쌓여서 월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시청해 주시고 숫자 88번 월급이라고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숫자 88번 월급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고, 자, 우리 프로젝트 바로 단기적으로 단타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는 단기 단타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께 많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문자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 자, 우리 문자 요렇게, 자, 우리 13일날 문자 동양철강 대한전선 대원전성 등 우리 11일날에 우리 기술 한전산업 우양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을 함께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와 같은 종목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이렇게 수익이 된다라는 거. 우리 최근에 공략 한전산업 우양 동양철관 등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드렸는데, 자, 어떻게 타점을 잡아 드렸는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종목들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자, 문자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실시간 전략으로도 다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최근에 드렸던 종목, 자, 우리 문자로 드렸던 한전산업 요 종목을 하나 예를 들어볼 텐데, 우리 한전산업 여러분들 문자도 보내드리고 실시간으로 실시간 라이브 전략도 함께 드렸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전산업 우리 실시간 라이브 전략으로 상한가 기법을 이용한 매매 타점을 요렇게 실시간 전략 드렸던 겁니다. 자, 우리 그날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옷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한전산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주가 추춤할 때 어제의 상한가 가격 요 밴드 라인에 주가가 유치해 줄 때 다시 지금 살짝 눌러주면은 여전히 공략은 가능하다. 11,800원에서 12,000원 전후 이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건은 괜찮다. 분명히 장중에 플러스 건으로 급등 강하게 10% 이상 적어도 5%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상한가 종목 상한.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마이너스 건 언제든지 괜찮다라고 11,800원 12,000원 요 구간의 타점, 우리 충분히 플러스 10% 이상도 급등을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전략 라이브 전략 드렸던 겁니다. 우리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월급 실시간이라고 또는 월급 라이브라고 우리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이렇게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전략을 함께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시간 라이브 전략 여러분들 다 참여 가능하시고, 자, 우리 그때 위치 한번 주가를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자, 우리 이날 상한가 위치였고 다음 날에 상한가 종목이 마이너스 줬을 때 아까 영상 라이브 전략 들었던 순간이 여기였어요. 우리 이 구간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이 구간에 매수 타점을 잡아들였던 종목이 결국 어떻게 됐다? 순식간에 우리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다. 우리 20% 이상의 큰 상승이 바로 나와 주었고, 우리 이와 같은 수익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수익이 된다라는 거. 우리 한전산업 25%나 급등을 했다. 우리 100만원 공략해서 25%면 25만원의 수익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문자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우리 이렇게 한전산업 보내드리자마자 큰 수익, 또 우양도 바로 큰 수익이 났습니다. 우리 동양철관도 큰 수익이 났고, 다 이렇게 빠르게 수익 나는 종목들, 우리 여기 다 여기 일지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조금 아직까지 안 된 것도 있지만
우리 우양 동양철강 다 함께 빠르게 들었던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우양도 한번 살펴본다면 우양 보세요. 역시 주가가 계속 급등하고 있는 상황 이와 같은 종목들을 드렸었고 자 우리 다른 종목들 하나 아까 동양철강도 있었죠. 동양철강도 우리 하락 이후 양봉 나가는 날 우리 13일 날에 우리 정확하게 다 타점을 잡아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정확하게 타점 우리 13일 날 동양철강 아침에 잡아들여서 양봉으로 급등 자 우리 이렇게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우리 문자 그런데 이 문자가 잘 안 가는 경우 바로 우리 스팸으로 인해서 문자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텔레그램에서도 전략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 동양철강 우리 이렇게 들었다시피 동양철강 함께 동양철강도 우리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전략을 드렸죠. 동양철강 여기 대응 전략들 함께 드리면서 우리 문자 발송 문자로 못 받는 분들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빠르게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 우리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우리 조회수 옆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더보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주소가 나옵니다. 이 주소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방으로 연결이 돼요. 텔레그램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단 구독을 꼭 해주셔야 된다. 우리 구독자님들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입장 승인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야 제가 확인하고 입장을 도와드린다라는 부분 자 우리 이렇게 문자로 정확하게 타점들 다양하게 다 드리고 있고 우리 문자 못 받는 분들 텔레그램까지도 이렇게 다 알려드린다라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지금 현재 6월달 205%가 발생이 됐다라는 건 205만원의 수익이 만들어졌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3월달부터 해서 3월달 500% 4월달 400% 꾸준하게 수익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지난 3월달에 511%면 우리 100만원씩 공략했을 때 511만원 수익 우리 200만원일 때는 1000만원 이상의 수익도 된다. 500만원씩 공략을 했을 때는 2,500만원 이상의 수익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우리 2,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이 금액이 우리 제2의 월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월급 프로젝트가 바로 이와 같은 거고 자 우리 월급보다도 더 클 수 있는 주식을 통한 제2의 월급이 될 수도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 다 같이 월급 프로젝트 참여는 숫자로 88번 또는 월급이라고 남겨주시고 번호 상단에 번호 5073-7491입니다.